오늘은 산호세에서의 육아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샌프란시스코에 나왔습니다. 산호세도 멋진 도시지만 서울에서 낳고 자란 저는 역시 이렇게 건물도 좀 삐죽삐죽하고 사람들 걸어다니는 걸 봐야 사람 사는 데 같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저기 보이는 간판 소토마레에 가려고 하는데요. 소토마레는 샌프란시스코 안에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리틀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맙소사. 유명한 맛집답게 웨이팅이 거의 30-40분인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여기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옆집 소토마레와는 달리 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소토마레 옆집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인데요. 클램 차우더, 그리고 라비올리, 그리고 오늘의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따끈한 치오피노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많긴 하지만 뭔가 약간 한국화된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처럼 정말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리틀 이탈리라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이탈리아식 요리를 맛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스토랑마다 뭐 파는 음식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탈리아 음식인 것 같아요. 이제 치오피노입니다. 이거는 정말 싱싱한 토마토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산물을 넣고 그리고 면을 추가해서 먹을 수 있어서 파스타라기보다는 약간 토마토 해산물 시추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소토마레 바로 옆집 이 이름모를 레스토랑도 메뉴 구성이나 가격은 소토마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소토마레에만 그렇게 웨이팅이 긴 걸까요? 뭔가 맛 차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비올리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봤어? 일단 라비올리 해산물을 으깨서 만두처럼 만든 건데 정말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토마레가 유명한 맛집이다 보니까 거의 항상 웨이팅이 있거나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옆에 바로 와서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소토마레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난 여기가 더 나아. 진짜? 소토마레에서 먹어본 형부한테 물어보니까 뭐 큰 차이 없다. 심지어는 여기가 좀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치오피노를 먹어보겠습니다. 면을 추가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해산물이 싱싱해서 그런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치오피노를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었는데요. 치오피노 역시도 저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특히 이 빵이 약간 사워도우인데 이렇게 따끈하게 클램 차우더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치오피노랑 같이 먹어도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맛집 소토마레 가고 싶었는데 뭐 나는 웨이팅 싫다 아니면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그 옆집 편하게 가시는 것도 완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희는 한국 영사관에 가려고 오는 샌프란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한자가 가득한 차이나타운 쪽입니다. 저는 이렇게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그리고 멕시코 같은 남미 문화, 리틀 이탈리처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하면 이렇게 파스텔 톤의 정말 장난감 같은 예쁜 집이 또 특징일 텐데요. 이 샌프란시스코만의 고유한 느낌과 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저기 앞에 태극기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지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안전하고 요즘 샌프란시스코가 좀 이런 마약과 관련해서 노숙자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아주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안을 내부를 이렇게 한옥 스타일로 꾸며놨더라고요.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뭐 이민자분들이시라거나 또 여행객들에게도 한국이 떠오르는 그런
예쁜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아가의 출신과 관련해서 영사관에서 좀 업무를 처리하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다시 오니까 바다로 가봅니다. 오늘 날은 좀 흐리지만 또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우리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항구 쪽 바닷가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이쪽 바닷가는 처음 와보는데 바다가 엄청나게 넓고 또 파도도 좀 있어서 서핑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날 너무 추워서 동양 패딩에 오드로드 떨고 있었는데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겨울에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뭔가 자유로운 이 서부 바다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난 뒤에는 커피 한잔 하러 동네 북카페에 왔는데요. 블랙버드라고 하는 북스토어와 카페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홍보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그래서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바다, 뉴햄프셔. 내가 사줄까? 오빠 사. 우리 알래스카. 오빠 사서 하신 거. 내 형부도 한 다섯 개도 안 갈 것 같아. 내가. 이 서점에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커피도 한잔 하고 또 책이나 생필품 구경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에 관련한 책들도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이 너무 귀여운 샌프란시스코 상징 금문교가 있고 이렇게 자그마한 정원도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커피를 조금 마시다가 안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예쁜 카드 그림 엽서도 팔고 있고요. 역시 성소수자의 상징 무지개와 다양한 아이들의 몸을 장애가 있건 인종이 다르건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림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위층도 있는데요. 위층으로 올라가면 1층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참 좋죠. 2층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인형이나 아동용 도서가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조카를 사실 조카 때문이 아니라 저 원래 이런 인형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저도 실컷 구경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업이 성교육 강사라 그런지 이렇게 성과 관련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해주는 이런 책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 쪼매난 애기 인형이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더 귀여운 건 저렇게 인종 다양성을 이 인형이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혜린이를 기억하려고 노란색을 샀는데요. 혜린아 여기 좀 봐봐. 귀엽지? 오늘 하루는 제가 씨앗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한 깻잎과 바지를 돌보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씨앗부터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 보여드렸는데 자, 이 편집하는 시점에 애프터 어떻게 됐는지 깜짝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인마트에서 깻잎 사 먹으면 꽤나 적지 않은 비용이 들거든요. 이렇게 키워서 먹으면 또 쏠쏠하게 가게 경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니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깻잎하며 바질 엄청 잘 자랐죠. 식물에 물 주며 건강하게 시작한 하루를 다소 방탕하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코어스토어에 왔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리코어스토어에 오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원래 술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색색깔로 다양한 맛이 나는 술이 있다는 게 구경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잘 보면 미국에서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위스키나 이런 거 코스트코보다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코스토어에 간 이유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분의 되게 초대를 받아서 선물로 하나 구입한 건데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상을 차려주셨더라고요. 멀리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살수록
참 나와 말을 통하는 한국 사람들의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모처럼 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많아요. 뭐 와인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많아요. 말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고기가 아니라 살이었어요. 집이 엎어지면 코 다울 거니까 걸어가도 됩니다. 네. 드시면 맛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너무나도 따뜻하고 충만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아침부터 브런치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뵙는 한국분들도 저희 언니가 이렇게 먼 타지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동안 정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하려고 만났습니다. 이게 미국식 정통 아침 식사라고 하네요. 이런 프렌치 토스트하고 만나게 브런치를 먹고 난 뒤에 저희가 향한 곳은 바로 설빙입니다. 또 한국 사람도 여름에 뭔가 설빙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여기도 설빙이 있더라고요. 가격대도 조금 더 비싸지만 비슷한 것 같았고요. 인절미 빙수랑 딸기 빙수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온 듯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도 잘 살아서 언니와 형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이 제가 키우는 식물들의 일광욕을 세워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미국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언니랑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피크닉에 왔습니다. 피크닉도 기분이 참 좋은가 봐요. 어쩜 저렇게 까르르 웃을까요? 하늘도 참 맑고 캘리포니아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정식 공원은 아닌데 이렇게 레스토랑이자 다양한 전시관으로 쓰이는 곳에 앞뜰이라고 할까요? 아.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잠깐 밀어볼까? 오, 토한다. 오늘 저녁은 어남 선생표 홀토마토 캔 파스타입니다. 이거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홀토마토 캔을 사왔어요. 이렇게 홀토마토 캔이랑 물을 끓이다가 원팬으로 바로 파스타 면을 한꺼번에 끓이더라고요. 간장, 설탕, 뭐 이런 걸로 간을 좀 하고 버터 한 조각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치즈 가는 거에다가 마늘을 갈갈갈 갈면 마늘 힘들게 다지지 않아도 됩니다. 짜잔, 완성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키운 바지를 넣은 카프레제와 파스타고요. 성부표 촉스테이크까지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논알콜 애플 사이다로 나름 저의 환송을 해봅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했어요. 짠! 언니 고생했어. 짠! 마지막 잠들기 전 아쉬워서 언니에게 하이볼을 만들어주고 저는 온더럭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아이 키우는 게 참 힘들어도 이렇게 서로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쁘지 우리 혜린이. 이모 잘 갈게. 우리 또 만나자. 잘 크고 있어 건강하게. 알았지? 이제 정말 베이비시터와 가사노동자로서의 노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가족들과 한 달이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저는 걸음을 옮기는 것일까요? 혜린이는 오죽하지 이모. 혜린아. 뭐 그런 걸 갖다 그러냐는 듯한 우리 오죽한 혜린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모는. 정많은 저희 언니는 항상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되면 눈물을 보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세 가족이 저를 대용하고 있네요. 애써 울음 참고 들어왔는데 바로 보이는 내가 좋아하는 보딩.
클램차우더 이렇게 캔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치만 사워도우에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금문길, 너도 이제 아군가 빠이빠이.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어쩌면 한 달이란 시간을 오롯이 가족이랑만 보낸다는 게 너무나 사치인 요즘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에게 중요한 게 뭐